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막장 정치 드라마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을 날치기 특권화시킨 데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사단 고위직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킨 후에 친문 정치 검사들로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총장 의견 수렴도 없이 단행한 정말 무리한 인사라는 이런 점과 청와대 및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순사하던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런 점에서 진보 언론에서조차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맹비난을 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수사에서 배제시킨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추로 남불이라며 다시 또 조롱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3년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 윤석열 팀장도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명렬하게 비난성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 본인께서 놀랍게도 지난 날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절대 권력자로부터 검찰이 인사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이런 추잡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검찰 장악 행위하는 것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